안녕하세요, 병윤네요. 자, 고추 심는 법 알려드릴게요. 자, 이거 보이시죠? 자, 고추 심을 때 호미로 파던 모종사부리던 이렇게 놓고요, 살짝만 이렇게 덮으세요. 살짝만 덮으시고 나중에 여기다가 물을, 물을 주전자 아니면 회띠병 아니면 이렇게 조르로 이렇게 한 150g 정도 이렇게 주시면 스며들어요. 근데 포토 위에 이거 보이시죠? 이게 보여도 돼요. 너무 꽉, 항상 꽉꽉 누르시는데 꽉꽉 안 누르시고 물기가 마르면 완전히 말랐다, 그럼 이 위에다가 이렇게 마른 흙을 보세요. 자, 그럼 끝이에요. 자, 여기는 그 부직포를 씌울 자리에요. 네, 강선을 위에다가 해놨죠. 옆에는 로메인 상추죠. 부직포 씌우기 위해서는 로메인 상추를 싹 도려내야 되었죠.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또 부직포 살짝 들고 상추를 수확하면 돼요. 요건 PR 꽃인데 오늘 4월 중순 막 지나가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일찍 수확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아, 요것도 잎 들게 이거 할 데 없이 그냥 이렇게 씌워놨어요. 씌워놔도 이렇게 자라죠? 지가 치고 올라와요. 자, 요거. 이 안에도 다 어제 아삭이 상추, 청양 상추를 다 심고, 이거는 5짜리 부직포가 크지요? 이런 식으로 심었고요. 아, 뭐, 이제 모종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한 3, 4일 이렇게 놔둬야 돼요. 경화를 시켜야 돼요. 이게 다 모종이죠? 그러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부직포로 씌워놓고 있습니다. 어머, 이쁜 아가씨가 있네, 여기. 오늘도 상추 따시네요. 요거는 땅콩. 땅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안 덮어놓으면요 비둘기 와서 빼먹어요. 기가 막혀요 아주. 어떻게 알고. 자, 자, 오늘은 얼갈이 수확하고 열무 수확하고 상추 따고 부추 수확하고 파 수확하고 바빠요, 바빠. 자, 다음에 또 봐요. 병윤대였습니다.